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31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계속 동부로 진격 중입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하는 데 성공한 트로스티아네츠입니다. 체르니우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이 지역 시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의약품, 곡물, 밀가루, 이유식 등을 제공했습니다. 하르키우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폭격이 확인되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이 최후의 저항을 하고 있는 주요 방어선인 제철소에 미사일을 날려서 제철소를 완파시켰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렇게 도로에 엄청난 지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도로에 지뢰가 깔리고 있어서 민간인의 피해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밀 A 수송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이곳은 마리우폴 인근입니다. 여기에는 17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2명이 구출되었다고 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벨기에에서 화상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소방대를 위해 17대의 소방차와 구조 장비를 제공했습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 현지에는 없는 특수 장비를 제공했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구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적 십자사는 마리우폴의 민간인들에 대한 구호를 위해 구호 물품과 의료용품을 가지고 마리우폴로 진입 중이라고 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4월 11일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83%까지 급등했습니다. 프랑스 정보국장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했다가 진짜 러시아가 침공을 해버리는 바람에 해임이 되었다고 합니다. 스페인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총 10대의 공격무기를 탑재한 비행기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